해줘야죠. 그쵸, 아이템전 승률 자체가 뭐 샌드박스도 정말 좋고 거의 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SCA 스포츠는 스피드전에서 이런 강한 면모가 아이템전에서 조금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경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물론 샌드박스가 굉장히 강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샌드박스라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특히 피니시라인 직전에서의 집중력을 좀 더 끌어올리면 자석 한 방이라든지 아니면 잠금과 천사 이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죠. 승률이 6승 13패예요. 거의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항상 장진영 감독도 아쉬워하거든요. 워낙 아이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감독이어서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아이템전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6승 중에 4승이 본인이 선택한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스피드전이나 이 아이템전 모두 본인이 선택한 트랙에 대한 승률은 꽤 좋거든요. 그러니까 짜임새는 좋다는 건데 플러스 알파 없으면 그냥 1승 4패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더 필요합니다 뭔가. 거기다가 지금 뱀픽을 보면은 이제 아이템전에서 선뱀픽을 가지고 왔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화산점프가 샌드박스 게이밍이 조금 승률이 괜찮기 때문에 밴을 했어요. 하지만 화산점프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자석 싸움하면서 사실 역전을 노릴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여기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격장도 승률이 좋아서 선택은 했지만 샌드박스 게이밍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는 기분이. 그래서 일단 SGA 이스포츠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초반부터 두들겨서 러너를 앞쪽으로 쭉 빼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포레스트 유격장 그리고 광산지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힘들었을 때도 이 포레스트 유격장은 역전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SGA. 그래서 샌드박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어떨지. 첫 번째 트랙은 카멜론 바다 화역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네, 일단 히드라를 이용해서 네. 네, 히드라를 이용해서 미들라인을 빠르게 휘저어줘야 되는 노창현 선수가 되겠죠. 잠시 이현진 선수의 은신술이 있긴 했었지만 네. 저 부스터 획득과 함께 아마 금방 올라올 거예요. 네. 왔어요! 박았네요. 네. 베이모스라서 금방입니다. 저 주축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일단 뒤쪽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멀어지진 않았거든요. 샌드박스가 물론 한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이제 강팀이라고 오.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규 트랙에서 승률이 다 좋습니다. 100%입니다. 여기서의 강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SJ가 유턴 구간에서 깔끔하게 주행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번개가 하나 떨어지면서 그래도 상대방에게 거리를 많이 내주진 않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뭐 1레이더 잘 가는 것 같지만 지금 딱히 미드를 끊어줄 수 있는 공템이 샌드박스 게이밍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을 것 같은데요. SJ도. 아 근데 그 힘을 잠번이 완전히 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SJ는 번개가 있기는 여쪽까지 전달! 아 진짜 이렇게까지 많이 때려놓으면 1위가 이제 안 보일 정도까지 멀리 가거든요. 이 정도 돌면 멀미약 먹어야죠. 이거는 네. 진짜 고치가 없을 겁니다. 예. 아 저 동물 두 개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귀 밑에 뭔가 붙여봤어도 네. 이 멀미는 해결해냅니다. 근데 김승태 일단은 아이 이게 묶은 게 아니네요. 네. 아 너무 멀어요. 네. 자석이나 타이밍이 만약에 나오면 미들에서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아 동물마저도 천사로 가져갔던 상황이었고 여유 네.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네. 아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안 나왔고 샌드박스가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두들겨서 정말 김승태 선수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네요. 결국 그러니까 미들에서 따라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잠번과 그 이후에 이게 탄력이 죽다 보니까 사이렌 돌리기가 수월해지잖아요. 네. 앞쪽에서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템전에 강한 팀은 확실히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손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쓰느냐에 대한 그 촉이 정말 좋은데 샌드박스는 그게 완벽해요. 그래서 여유, 네. 품격 이런 게 나옵니다 아이템전에서. 근데 뭐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카멜론 바다 화역전은 취약지예요. 네. 무조건 먹어버리니까. 고정 트랙을 스피드전도 그렇고 아이템전도 그렇고 지금 다 전승 중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1대0으로 시작하니까 너무나 유리하게 그 다음에도 심리전에서 앞서서 치죠. 이거는 뭐 우위로 가져가는 거죠. 역시 샌드박스라는 생각이 들만한 첫 번째 트랙이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역전을 만들어야 되는 SA 트랙 포레스트 유격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맞습니다. SJ도 세 번 픽하고 전승 이어 3승을 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유격장이 예전부터 좀 많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샌드박스 게이밍이 이게 못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러너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카트바디는 놔두고 일부러 히드라를 안 때려서 앞쪽으로 빼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안혁진 선수에 대한 적응 너무 좋았네요. 물론 또 앞쪽에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특히나 좀 앞쪽 달려줘야 되는 선수들을 바로 잡아주죠. 장거리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자신감을 가질 만한 현재의 순위예요. 선수가 이렇게 연타 칠 수 있는 라인만 가면은 다른 선수보다 감속관리가 워낙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쭉 치고 나가죠. 샌드박스 선수들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살짝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 SJ의 블로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SJ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이거 뒤쪽에서 정승환 선수가 동물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고 예. 장건 선수 멀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장건이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데요. 자, 박현 선수가 자석 타겟팅이 안 되죠 지금도. 역전을 하더라도 바로 동물 도파리가 날아올 수 있어서 이건 소모를 해줘야 돼요. 앞쪽에서 템 못 먹게 해주는 거 정말 좋았던 게 박현 선수가 공템을 획득했으면 여기서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정승아가 동물을 들고 있는데 이게 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박현 선수 지나갔고 네. 장건은! 자, 노창현 선수의 동물이 오히려 뒤쪽에서 던지면서 앞으로 실드! 자, 장건 선수가 멀진 않은데 해지하겠죠? 이러면 어떻게 하죠? 조금 감속이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아이템 봐야 됩니다. 아, 체인지 없나요? 히드를 SJ도 뚫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마지막에 장건 선수 힘 빠집니다. 자, 이거 잡고요. 이게 뭐예요? 자, 알키 누르면서 뒤로 가고 장건 선수가 역전도 봐야 되는데 템 획득 못했고요. 아, 장건이 완전 밀렸어요. 박현수와 김승태. 아, 고속력 다긴 했었는데 뭐라죠? 막았죠. 박현수 안 됩니다. 박현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드랙도 놓칩니다. 네, 앞쪽에서 1위로 달리던 선수가 확정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키를 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실세 없이 두들겼던 샌드박스의 공격력이었네요. 아, 마지막에 템박스 한두 개가 정말 승부를 가른 듯한 느낌이었었고 이게 SJ 스포츠가 정말 잘 가고 있었잖아요. 장건 선수를 멀리 보내줬으니까. 근데 미들이 좀 쉽게 뚫렸어요. 그리고 미들을 다시 한번 쥐기에는 힘이 이게 할건에 있는 선수들이 공템을 획득을 좀 못했네요. 네. 그리고 히드라가 샌드박스 선수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파리 동물을 쏴댔는데 그것을 번번이 천사 혹은 황금실드로 다 막아내는 박현수 선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피지컬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었죠. 진짜 세네요. 샌드박스는 정말 어떻게 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네요. 진짜 침착해요. 훈련이 상위권 가고 있으면 버티는데 힘 빠진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집중력! 아, 다릅니다. 샌드박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을 만한 세 번째 트랙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저택 루이의 서재. 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이번 경기에서는 샌드박스가 또 공격력을 더 극대화해버리죠. 웨이브의 히드라까지 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스테트가 치고 나가는 그림이 SJ 스포츠 안혁준 선수가 잘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샌드박스 게이밍은 정확하게 상대가 달려야 되는 선수들을 잘 묶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짧은 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감하게 들어갔네요. 슬쩍 한번 건드려줬는데 일단 장건 선수가 붙어있는 가운데 박현수는 발을 묶었고요.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어. 그나마 김승대 박현수 했습니다. 현재는 앞쪽에서 SJ 잘 버티는 것 같지만 7, 8등이 많이 지금 뒤에 묶이고 있다? 이거는 안 좋죠, 벌써. 그래도 소모를 조금 시킨 다음에 전개 한 방. 앞쪽에서 일단 감속이 크게 안 됐네요, 김승대 선수가. 그러니까 뒤에 박현수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뒤에 7, 8등은 계속 그냥 자석이나 부스터만 나오고 있고 공템이 없기 때문에 미들은 점점 뚫고 샌드박스 게이밍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렇게! 네. 아, 지금 이거 몸으로 막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 통로가 생각보다 이렇게 네. 별로 안 넓어요. 못 가요. 갑자기 트래픽 잼. 네, 그리고 자석이 있어도 타겟팅이 안 되니까. 자, 이현재 선수 이게 실드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가 그래도 SJ 스포츠가 많이 뚫고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건 또 잠금이었어요. 예. 이러면서 이현재가 날아갔습니다. 이거 또 멀어집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점이? 이건 뭐 미니맵이 잘 안 보여요, 김승태가. 네, 그래도 우주선 두 개 연속. 야, 이 정도면은 우주선 하나 보이는데. 더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하필은 샌드박스 쪽에 우주선이 있었네요. 그리고 따라가 들어왔어요 우주선. 안혁진 선수가 바스테트여서 공템의 파괴력도 조금 약하고요. 우주선 4개째, 5개째 이러면 거의 우주 가겠는데요. 그리고 번개 떨어졌어도 그냥 걸어 들어가면 돼요. 우주 구경 갔다가 네. 김승태 네. 이거 성층권 여행 갔다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김승태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한 여행이 됐을 것 같고요. 역시 대저택 주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주도 길게 여행하면서 지금 김승태 선수는 7명의 선수들을 못 봤어요. 그냥 우주선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여행만 갔다 왔어요. 김승태는 네. 대저택의 주인이니까.
아 진짜 이게 샌드박스 게이밍 분명히 SJ 스포츠가 저는 그러니까 1렙만 보자면 못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포지션이 차이 나면요 아... 이게 뒤바꾸질 못합니다. 샌드박스가 그냥 한 번에 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패배도 패배인데 사실상 그 5강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싸움에서 아주 큰 선이 하나 그어졌네요. 아 전반적인 그림 자체를 완성시킨 건 역시 샌드박스 게이밍입니다. 일단 1패 있을 수 있는 장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힘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게 샌드박스 게이밍이 이기면서 오늘 가장 기쁘게 이 장면을 볼 팀은 프릭스겠죠. 그러니까요. 네, 3승의 고지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하이건 팀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포스트 시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태 선수는 여기서 뭐 우주선이 걸리든 말든 네, 정확한 라인으로 들어왔고요. 바람지민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스터 없어도 된다. 네. 여기서도 안혁진 선수가 초반에 조금 잡혔던 마음 아픈 장면이 있었고 주행과 이 공격력 모든 면에서 샌드박스가 압도를 했습니다. 장건 선수가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쉽지 않았죠. 최대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실드가 있고 했었지만 타이밍상 그냥 밝게 치고 결국 잡힐 수밖에 없어서 미들이 뚫린 상황이어서 그리고 세 번째 트랙에서는 진짜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김승태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 뭔가 타겟팅이 안 되니까 계속 우주선밖에 못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김승태 선수 그냥 꾸벅꾸벅 걸어갔어요. 아, 저 자폭 때문에 아직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안혁진도 여기서 사이렌을 완전 돌아가는 장면. 아,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을 만한 장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여기만 번개하고 네. 서로까지 구별되고 있었는데 김승태는 지금 여유로운 한참. 그러니까 슈퍼플레이가 나왔을 때 선수들을 보면서 어케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샌드박스를 보면 어케 전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 진짜 어떻게 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준비 왔는데. 아예 방금 생각났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5초 전에. 왜 부끄러워? 아 요즘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광고형보단 낫다. 오늘 안정. 네. 오늘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끝났어요. 네 이게 뭐 샌드박스 게이밍은 역시나 한번 살짝 미끄러지긴 했었지만 네, 이게 쉬는 기간에 더욱 더 뭔가 준비를 해갖고 온 듯한 느낌이 있고요. 진짜 개인전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팀전에서마저도 얼마 전에 1패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전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상위권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다시 올라오네요. 네. 1위 다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바뀌어요, 계속. 네, 이게 성남락스는 아 이게 좀 1위 맞춤 볼라 그러면 누가 올라올까? 네. 볼라 그러면 누가 올라올까? 그래도 길었어요, 추석 연휴 때문에. 네. 그리고 결국엔 성남락스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가 또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어쨌거나 6승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승 진출전으로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 6, 7, 8위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느낌이라서 네. 이제 한 6위 싸움이 또 치열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락은 결정이 됐지만 어떤 포지션에서 그렇죠. 포스트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느냐가 가려지는 나머지 잔여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까지 조금 한번 살펴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 샌드박스의 두 명의 선수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20 SKT5G 액션트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8강 24번째 경기의 승자 샌드박스 게이밍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정승아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빼앗겼던 1위를 금세 되찾았네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아프리카 프릭스한테 일격을 좀 맞아가지고 추석 때도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1등을 사수해야겠다. 그리고 1, 2위 결정전을 빨리 결정지어서 다른 전략도 준비하고 포스트 시즌을 위한 계획을 많이 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소문대로 연습량이 정승아 선수의 개인전과 팀전의 비결이었던 걸까요? 추석 연휴에도 연습을 이어가셨던 거죠? 그거는 저희 팀원들도 다 같이 연습을 했고 휴가도 약간 반납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휴가까지 반납하는 또 멋진 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승아 선수의 전성기가 지금일까 싶기도 해요. 저는 커리어 하이였던 듀얼레이스 3와 비교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그때는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무서울 게 없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카트판이 좀 좁아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이 몇몇 빼고는 없어서 제가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워낙 상황 평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전성기의 모습에 좀 가까이 된 것 같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정승원 선수 워낙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록에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경기는 GC 부산 이스테츠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어떻게 네.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전 시즌에 같은 팀이었던 대웅 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워낙 잘하고 스피드 아이템 밸런스가 매우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서 신생 프로팀이지만 기존의 내 팀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1순위 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1, 2위 결정전에 확정을 짓는 그런 승리포를 쓰고 싶습니다. 네, 정승원 선수가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멋진 활약이 있을 것 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승태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전, 아이템전 모두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네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그 전 경기인 아프리카전에서 스피드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지난 패배일 텐데요. 경기 네. 후에 팀원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졌나요? 특별히 뭐 애들이랑 많이 이야기한 건 없고 그냥 저 스스로 좀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팀원들도 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승태 선수 오늘 반팔을 네. 입고 자꾸 핫팩을 네.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혹시 또 활약의 비결인가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희 팀 핫팩은 네. 또 다른 팀들과 다르게 좀 힘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좀 빌려서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샌드박스 네. 게이밍의 비결이 핫팩에 들어있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핫팩 팀들이 네. 사용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서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안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는 메시지 전해주시죠. 항상 집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힘을 많이 내는 것 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강 24번째 경기의 승자 샌드박스 게이밍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트걸 최시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샌드박스의 강력한 파괴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네,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8강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은 결정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경기는 얼마나 편한 위치에서 포스트 시즌을 진행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또 마무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느슨하게 하다가 흐름만 가지면 이건 이제부터 중요하게 되는 경기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GC 부산 이스테츠 입장에서도 사실 요즘에 워낙 경기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뭐 샌드박스 게이밍 가장 강한 팀을 상대하는 거긴 하지만 네. 가능성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고요. 있죠. 특히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간다면 가정해보면 GC 부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4위, 5위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네. 한 순위라도 더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SJA도 그렇고 스타라이트도 그렇고 분명히 뭔가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 승패가 아쉬웠던 거거든요. 예. 마지막에 상대만 이기면은 어찌됐든 7위가 아니고 6위로 또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위는 좀 다른 느낌인데 아슬아슬. 그렇죠. 네. 아슬아슬하게 못 간 거니까. 그리고 다음 시즌을 그려본다면 한 순위라도 더 높은 순위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개인전 16강 승자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인전 16강 승자전에서 4등 안에 드는 선수들이 결승전 가서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인전에서의 매치고요. 샌드박스 소속 선수들이 3명이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저 많은 분들이 여기 김승태 선수까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뭐 이영혁 선수도 요즘 폼 좋고 이적 선수 주행이야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노준현 선수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이 많은 팬분들에게 있어서 재밌는 개인전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돌아오면 토요일 경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